국내는 탈원전 정책을 시행하면서 정작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의혹의 핵심인데 정부가 어제 늦게 논란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는 정부가 공개한 그 문건이 불러올 파장과 후폭풍 집중해보겠습니다. 신문 보시죠. 동아일보 6면. 일단 청와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습니다. 선 넘은 색깔롱이다라는 기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강경하다. 여권 내부에서 차라리 USB 내용 공개하자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제 정부가 공개한 이 문건은 바로 이겁니다.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잠시 후에 상세하게 분석을 해볼 텐데 어제 조간신문들이 보도한 내용이 사실이었습니다. 북한 내에 지어준다, DMZ에 지어준다, 그리고 국내에 지어서 송전해준다라는 방안이 검토됐던 겁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이거 굉장히 국정조사과입니다 라고 문제 삼는 분위기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법관 탄핵 북한 원전 공방 임시국회 문 열자마자 지뢰밭 투성이 민주당 등 임성근 탄핵 추진하자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맞불을 놓은 상황입니다. 과연 임시국회 어떻게 흘러갈까요?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설에 가족이 만난다는데 웬 과태료냐라는 의견과 부모님이 감염되면 치명적이다 어쩔 거냐라는 반론 만만치 않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결론은 과태료 물리겠다는 겁니다. 설 연휴 5인 이상 모임 금지, 또다시 귀성 딜레마 감론 을바, 정부의 어쩔 수 없는 선택도 이해가 가고 부모님을 뵙고 싶은 아들, 딸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상황. 중요한 건 국민의 건강이겠죠?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미얀마 5년 만에 다시 군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구금된 아웅산 수치, 저항하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결국 수치는 구금됐습니다. 군부는 비상사태는 1년간 지속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로써 아웅산 수치 여사가 11년 만에 다시 갇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